안녕하세요. 김수매 한국 한류 문화 맛집 먹자블로그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그 마포대로 옆에 그 마포 주차장 있는 곳 여기 용강동 마포용강 막개비 길입니다. 아, 막개비 길인데요. 이쪽에 이제 마포에서 한강변으로 그 먹자골목이 많이 있어서 이쪽을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 이거는 그막 근처인데도 막상 그 촬영을 안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그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이쪽 그 마포의 그 먹자골목, 용강동 먹자골목입니다. 오늘 좀 찹쌀순 느낌일까요? 이렇게 여기 한번 이게 지금 늦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뚝배기 길입니다. 스시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 있는 게 노래방도 있고. 식당. 여기 먹자골목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좀 오래된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회식회 하는 건데 이렇게 쉬는 거 느낌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들이
맥주 깊다 있구나. 예, 이제 저쪽에 이제 마포 주차장이 있습니다. 안강대로죠. 마포대교 옆에 마포 주차장. 여기가 용강 막기비 길이네요. 명가 식당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기 별관. 서울 안심. 정육식당인가 봅니다. 네, 여기 정육식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고기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기들. 네, 여기 고기들. 고기와 그냥 술과 와인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 다시 그 도화동 쪽, 도화동 아파트 쪽 그 식당입니다. 다시 그 마포대교, 마포대교 마포 주차장 옆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툭 삶고 고기와 그 와인 그 맛있게 분위기 있게 해놓은 것일 것 같습니다. 서울공원 여기 마포 주차장 앞에 도로변입니다. 여기는 마포 용강 막개비길입니다. 마포 용강 막개비길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김수바의 한국어 한류 문화. 오늘은 이제 마포대로 뒷길에 그 마포 용강 막개비길에서의 그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바의 한국어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골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